긴장했어. Nervous? What? You nervous? Ah, nervous? No. No. Why? No, I'm nervous. Everybody say to me nervous. No, I'm fin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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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rvous. No, I'm fine. I'm just hurry for the game. Yeah, I want to go fight some guys. Okay. Yeah. Fighting. Fighting. 유진이 아까 봤는데 머리가 더 커졌더라고. 유진이 형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 좋대요. 지내만 해. 아니 형, 우리 유진이를 상대하는 유진이 형? 저는 큰 게 아니라 긴 거예요. 아 그래? 오늘 희준이네, 희준이 만나잖아요. 아 난 또 살짝 뜨끔해가지고 머리 상대하는 This hard game for first. I'm very happy to come to. I'm to join to team and I keep it more every time to better and to much help to my team. I try my best every time. 이스 베리 굿 because in the normally for opposite it's in the force just maybe 20 25 is enough but I do much better that is very good for me. 오늘 램다에도 한 22에서 25도 정도 사이로 이렇게 내는데 네. 네. 내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35% yeah, how's your health? Yeah, it's because it's a 2 minute set. Yeah, 2 minutes to play for me. It's a normal. 머리 괜찮아요? 머리 괜찮아요? 그래서 송정환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뽑아달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일단 상무가 이제 한줄 잡고 와서 쉽지 않은 게임이 될까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쉽지 않은 게임이 되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잡았는데 계속 카바하더라고요. 그렇게 잡은 거. 근데 상황 따라서 너무 스포잉이 마치 태기 형이 너무 잘 쳐가지고 따라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려웠잖아요. 계속 왜 어려웠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안 됐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재밌게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저희끼리 처지고 범실 나오고 하는 어려운 게임 했던 것 같습니다. 난리가 중요할 때 투자를 많이 해줬고 다 같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한 게 좋은 결과 같습니다. 마지막 게임도 이겨가지고 조 1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후위 공격 자. 아, 이시몬 좋은 티그입니다. 김정원 이시몬 다시 어떡하면 이시몬 타진이 성공. 오. 사실상 이시몬이 한 0.5점 가져가야 돼요. 이시몬이 정말 중요한 티그 두 개 잘 잡아줬습니다.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3세트. 아찔아찔했어요. 혹시라도 이제 나간다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들어가가지고 진짜 가슴을 좀 쓸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일단 상황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경기요? 일단 힘들었는데 이겨서 좋으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자, 에이스 김정호!
전광판에 공, 그게 전광판 쪽으로 공이 뜨면은 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시야가 분산되면서. 그리고 서브 위치 바꿔서 때려보니까 훨씬 더 각도 넓어지고 또 그렇게 공략하면서 여러 군데 때려보니까 전광판 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준비 잘 해서 다음 경기에도 저희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일본 신경 팀의 관람 많이 해주시고요.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아요. 아, 직성 아주 기가 막혔는데 그냥 맛있게 때리는 거죠. 자식이 때려야지. 아, 파이프가 아웃되었어. 파이프가 아웃되었어. 하나. 아,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자신 있었지. 진짜로. 경기 어땠어요? 아, 처음에 밖에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경기가 좀 느지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분위기도 잘 안 살고. 그래서 일단 저가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분위기를 좀 갖고 와보자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던 게 오늘 경기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려웠잖아요. 매 세트마다 위기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일단 저기 상무는 용병도 없고 또 이제 국내 선수들만 있고 저희는 또 그래도 아시아쿼터 선수가 뛰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는 부담감 없이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서브도 좀 강하게 계속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잘 버티고 또 중요할 때 득점도 내고 해가지고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서 오늘 양희준 엄청 잘했잖아요. 제 거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그냥 못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속공을 잘 때리잖아. 아, 속공. 휘준이가 뭐 알아서 해주는데 뭐. 나 봤죠? 그 호건이 형 수비해가지고 가운데 올리는데 내가 바로 때려 포인트 내고 휘준이 계속 못 봤어요. 각오라기보다는 늘 해왔던 대로 준비한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오늘 경기? 어. 다 어려워.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려워가지고 다들 그러잖아요. 상무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다. 부담될 거다. 근데 또 한전도 그렇게 져버리니까 우리도 보이진 않아도 약간씩의 선수들이 부담감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공격을 사용하는 부분이 더 많이 늘었잖아요. 너? 늘었어요? 네! 심원이 형만 주던데. 삼성화재가 지난 시즌과는 달라진 부분이 중앙 부위 공격과 속공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 근데 그거 심원이 형 하나 준다고 했어요, 제가. 애초에. 오늘? 네. 약속했어요, 약속. 그거는 여기 2세트 마지막 시간차. 완전 거의 중앙으로 끌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근데 자꾸 다양하게 사용하라고 하셔서 자주 보이지 않는 거 좀 해봤어요. 우리 마지막 공연에선 준비하는 가보.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열심히 해서 작년에 못 이룬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네요. 오늘도 네, 힘든 경기였는데 그래도 선수들 다 잘 극복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부담 있는 경기였는데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혼자 경기를 다 뛰는 내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또 준결승 올라가야 되고 또 결승도 해야 되니까. 용인에서 TV로 보고 있는 분명히 리베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 대회가 끝나면은 복귀할 수 있도록 몸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화이팅. 화이팅.